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는 스토브리그 약 3월 한 달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죠. 스토브리그가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24명이 24강을 구성해서 이제 메이저 리그가 되기 위한 열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2부. 1부에서는 1조의 박지호 선수와 김윤원 선수, 그리고 피터와 나도현 선수의 경기를 리플레이 중에 지켜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는 지영훈 선수와 10조의 지영훈 선수와 베르창 선수의 경기를 리플레이를 통해서 지켜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리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낯선 이름의 두 선수인데 박민현 선수와 이명훈 선수. 일단 9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9조에는 어떤 선수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김준영 선수, 박민현 선수, 이명훈 선수, 그리고 진철 선수, 손영훈 선수, 브라이언이 스케이 있었는데 김준영 선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를 소개해드릴 박민현 선수와 이면 선수의 경기에서 이면 선수와 최종적으로 이제 3대 우선수 공제 경기에서 먼저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진철 선수, 부전 선수, 그리고 손영훈 선수가 브라이언 선수를 꺾었다는 소식이 지금 자막을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 자, 뭐 브라이언 선수 이제 예선전에 참가했다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뭐 꾸준히 참가를 하고 있죠, 브라이언 예. 선수. 그러나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 예. 예, 손영훈 선수는 좀 실력이 느린 것 같습니다. 손영훈 선수가 펜타겐 큐리어스 팀의 신예 프로토스 유저인데요. 네. 예, 이 선수가 브라이언 선수를 꺾고 주인철 선수와 맞대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예. 박민현, 이면수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예왕전에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어느 정도 기대를 갖게 만들어주는 선수인데 예. 둘이 맞붙었네요. 예. 자, 박민현 선수는 POS 소속이고요. 그리고 이면수 선수는 KTF 소속의 각각 테란과 좌우 유저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는 레이더 서트에서 경기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기를 펼쳤길래 또 현장에서 추천을 해주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리플레이 통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선전 리플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면수 선수, KTF 매직앤 소속의 이면수 선수 12시를 그리고 테란, POS 소속의 테란 박민현 선수가 6시를 차지하고 레이더 서트에서 경기를 펼쳤던 모습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경기에서 이면수 선수의 최대 약점은 어느 정도 한 중반까지는 유리한 상황까지는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이후에 게임을 끝을 못 냅니다. 네, 끝을 못 내면서 역전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었는데 어느 정도의 그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측 하단에 현장,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그 현장 연결했을 때는 한 턴만 지나면 모든 예선이 32강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리포팅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안 끝난 모양입니다. 예, 저희는 그동안 경기를 한 경기 받고 예, 저쪽에서는 예. 3판 2선 승제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3판 2선 승제 마지막 턴인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안 끝난 모양입니다. 예. 거짓말이었나요? 예. 자, 네. 두 선수 지금 박민현 선수, 이면수 선수 네.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안에 내부 유리병 안에가 이제 경기 선수들이 경기하는 장소인데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분들이 다 일어서 있습니다. 이렇다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경기는 방금 끝났고 네, 방금 예, 끝났구나. 경기는 끝났고 선수들이 예. 키보드를 메고 예.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자, 일단은 먼저 앞마당 쪽에 견제를 놓고 있습니다. 대간의 박민현 선수. 네. 앞마당 쪽을 그냥 노멀하게 가져가게 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역시 뭐 이윤열 선수가 박태민 선수와 두 번의 경기를 가지면서도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었죠. 그랬죠. 네, 계속 이건 한 번 더 간섭할 수 있었는데 네. 좀 아쉬웠습니다. 박민현 선수 입장에서는 맵마다 네. 또 정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맵, 레이더 어설트 같은 이윤형 맵에서는 저런 플레이 자체가 정석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앞마당 방해하면서 원대로 태클을 타면서 그리고 팩토리가 올라갔을 때는 투스타포트가 갈 수가 있고 원스타포트일 경우에는 빠른 드랍식 혹은 원스타포트일 경우에는 사이언스 퍼슬러티를 바로 올려가면서 이윤열 선수가 보여줬던 대로 배틀 위주의 테란 이런 모습들까지 다 보여줄 수 있죠. 예.
박민현 선수와 임현수 선수와의 경기, 2그룹 9조에 소속되어 있는 네. 두 선수의 경기를 리플레이로 보겠습니다. 9조에는 주진철 선수를 제외하고 다 신인 그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김준영 선수, 박민현 선수, 임현수 선수, 또 손영우 선수, 브라이언 선수. 예. 그리고 또 주진철 선수. 네, 주진철 선수를 제외하고 오라고 제가. 아, 예. 예. 우리가 아까 전에 주진철 선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혹시 빠지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코리아 팀의 신의 테란 유저였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외모가 흡사합니다. 네. 네. 현장으로 쑥 솔직히 넘어가는데 어떤 저희가 한 라운드가 다 끝나고 또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끝난 선수들끼리 또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서는 마지막 턴, 그러니까 32강전 바로 앞단계에 2라운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도 있고 1라운드 경기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후면은 모두 마무리 될 것 같다는 소식이 좀 넘어왔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네. 베럭스를 짓고, 테란 그 위주로 말씀드리면 베럭스 예. 짓고, 팩토리 위에다 지은 다음에 네, 스타포트는 안쪽에서 지금 하나가 지어 건설이 되어 지고 있죠. 네, 박민현 선수. 예. 베란의 박민현 선수. 벌써 두 개까지 생산하네요. 예. 하나만 짓고 있는데 베럭스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알게 들어오네요. 네. 보통 드랍팁을 생산을 한다고 친다면은, 예, 이 정도 시기에 예, 머린도 생산을 해주면서, 에드온 달면서요. 예, 그때 아카데미로 올리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은열 선수의 빌드를 보니까 사이드 배틀 예. 위주의 테란을 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포트 올리고 나서 예. 에돈 달면서 아카데미 올리고 그 이후에 페이스가 모이면 사이드 퍼틀러티 바로 올리더라고요. 예, 레이스 생산인데요. 네. 그 전에 엔지니어링 베이도 분명히 있고 네, 박민현 선수 레이스 예. 한 기를 일단 생산 걸어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박민현 선수. 지금 보시는 모습은 바로 이면수 선수의 본진입니다. 스파이어. 예, 히드라이스크 대회를 짓고 그 앞에다가 바로 또 스파이어를 짓습니다. 네. 아, 여러 가지 두 가지 체제 다 선택할 수 있는 저그거든요. 예. 와, 저 레이트를 오버로드를 잡기 위해서 뽑았다기보다는 정찰용으로 생산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 벌초로 그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스파이어까지. 예.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오버로드 잡네요. 예. 벌초는 오버로드를 잡을 수 없고요. 한 기 정도야. 네,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자, 일단 레이스 한 기 생산해서 오버로드 하나 잡는 성공한 이제 우스가 레이스 생산하지 않는 걸로 봐서 민석 선수들이 말씀하셨던 정찰의 목적을 지금 맞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의 빌드는 네, 자주 보였었죠. 뭐 스타포트 원베럭스 위에 올린 다음에 예. 상대방 정찰 가능해지면은 그때부터 아카데미 짓고 베럭스 이제 연달아 짓는 플레이. 네. 그만큼 전진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예. 그렇다고 저 레이스로 뭐 여기저기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레이스를 본 임현수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할 거란 말씀이에요. 일단 드랍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 스파이어 완전 붙였고요. 그리고 뮤탈리스트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테란의 본진 쪽을 찌르면서 체제를 선택하겠죠. 네. 본진에다가 해처리 하나를 더 늘려서 저그닝 러커로 한번 세게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멀티를 하면서 뮤탈리스트로 계속 괴롭혀주다가 본진에다가 해처리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그닝 러커 혹은 러커 드랍을 하느냐. 네. 저그는 일단은 뮤탈리스트를 신호탄으로 여러 가지 테란의 그 어떤 체제에 따라서 자신의 체제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공격 방법을. 예. 그것이 참 밸런스, 공격 방법이 콤보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박태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첫 번째 경기처럼 되는 거죠. 지금 동시에 터렛 찍기 위해서 SCV들 나가서 준비하고 있었었죠. 예. 박태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 경기와 지금 박민현 선수의 움직임이 좀 비슷하네요. 터렛 건설. 터렛의 위치가 상당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짓는다면 뮤탈리스크도 방어를 하겠지만 뭐 드랍이 왔을 때 내릴만한 예. 네, 공간을 또 없게 만들어주는 건데 실력도 더 때리고요. 계속해서 뮤탈리스크 현재 이면수 선수. 네, 저렇게 버텨가면서 아 드랍 가네요 그냥. 예. 일단 이 박태민 선수가 이 맵에서 테라를 상대로 뭐 사실 아주 많은 대답의 게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그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뮤탈리스크로 괴롭히다가 뭐 드랍을 한다거나 아니면 뮤탈리스크로 괴롭히다가 저글링 넣고 준비해서 센터 쪽으로 진출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뮤탄트 덮어봐서 본진 공략한다거나 이렇게 테란의 어떤 심리를 이용을 한 그런 식의 예. 공격들이요. 예. 조금 경기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가 않죠. 네. 그리고 그 박태민 선수의 레이더 설트 경기를 보면은 공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콤보 콤보가 들어가요. 맨 처음에 저글링, 그 다음에 뮤탈리스트, 그 다음에 저글링 러커, 센터로 진출하면서 상대방 입구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드랍, 하이브, 가디언, 그 다음에 러커 디파일러. 이런 식으로 공격들이 차곡차곡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의 그 이윤열 선수의 첫 번째 경기가 참, 적으로서는 좋은 타입의 경기였다라고 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헨젤스가 그리고 러커, 예. 러커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렌즈 둘 걸었는데요. 러커가 예 맞다 둘. 우리 에이스는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뮤탈리스크가 좀 자신의 기지 견제하고 있을 때 가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드론 킬스 잡아주고. 네. 킬스 3. 그래서 찾아왔죠. 예. 한참을 찾았습니다. 저 에이스는 이제 2시 쪽부터 해서 한 바퀴 띵 돌았거든요. 예. 뭐 정찰의 역할 뭐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자 박민현 선수가 병력을 끌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센터 쪽에서 좀 버텨줄 필요가 있어요. 저 나와 있는 지금 테란의 머린 그 다음에 사이언스 배틀 병력은 특공대 역할이거든요. 상대방의 네. 어떤 확장 기지라든가 혹은 나와 있는 유닛과의 교전에서 컨트롤러 승리해주면서 테란의 멀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병력입니다. 그래서 저 병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드랍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센터를 장악당하면은 테란의 센터 쪽에 있는 병력들이 사실적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불안한 감이 있어요. 예. 자 러커 내려오는 길목을 잠깐 막아놓고 있어선 박민현 선수 메딕의 회복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 메딕으로 저글링만 몇 개 잡아주고 빠지는 게 낫습니다. 뒤에서 러커 잡기보단요. 아 이거 불리한데 시간 걸리고 있죠. 예. 게다가 지금 이래저래 한 번 더 걸렸어요. 이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약간 좀 그 처음에는 괴로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박민현 선수 같은 경우는 센터 쪽에서 상대방과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병력이 된다 싶으면 벙커 듣고 버티면서 멀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올라온 병력을 이게 웬일입니까? 잠깐 예순경을 저 한 번씩 죽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결국도 아닌 후자 이탈리스크에 휘둘리면서 와 진짜 병력을 잃어버리네요. 예, 이래저래 또 맞은 뮤탈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예, 새로 탄생되는 머리를 어느 정도 모아서 제거를 해도 이렇게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거 신경 쓰다가 이렇게 센터 쪽에서 병력을 잃어버리면 만약에 드랍을 네. 시도했을 때 드랍 막을 만한 병력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와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동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박민현 선수 드랍칩을 활용해서 드랍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네랄필드 근처에는 터렛도 있고 벙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약점은 거기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는 코스. 예, 뭐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상대방의 생산 건물을 파괴를 한다거나 서파이 디포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파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떨어지게 되면 피해는 피해예요. 터렛에서 뒤쪽으로 졌는데 일단 다이렉트로 바로 뒤쪽으로 내려와서 네. 러커들이 번호 완전하게 됐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진 마비. 예, 포격 시작되면 아래쪽으로 쑥 빠져갖고, 예, 저렇게 SCV라든가 혹은 서프라이 리퍼 쪽 상대방의 자원 채취 부분 쪽으로 공격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드랍집을 활용해서 역시 박민현 선수도 미란스 선수의 본진의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예. 치료를 누가 가져오냐 합니다. 예, 단순히 이것을 막는 것으로서는 예, 이득을 보는 게 전혀 없거든요. 박민현 선수. 예. 이걸 막아내면서 본인 쪽 해토리 하나라고 들은 정도는 좀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리플레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테란이 저 커멜 센터 들었을 때 커멜 센터가 추가 만약에 파괴했을 경우는 자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잡힌 일이가 없죠. 네 커멜 센터가요. 네. 예, 네, 방송 출연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동환 작가 아니었나요? 예 안동환 작가 리포트를 해주던 예. 사전에 잠깐 현장에 모습을 전해줬습니다. 자, 계속 빼는 현재 많지 않은 병력이 계속 기어를 걸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상태. 자, 이제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네. 후속 병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저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거 드랍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죠. 러커를 저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더 끌리게 될 테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테라면 어쨌든 조금이나마 더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저렇게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그가 한시 확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혀 견제를 받지 않은 이 한시 확장. 아, 드라스틱합니다. 그런데 성큰 콜로니 하나, 메딕과 머린 내립니다. 네. 드라스틱 아니에요. 그렇죠.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예, 이쪽 때려주면서 병력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저우의 본진 쪽으로 한번 기습을 해봐야죠. 아, 나그로 가죠. 이제 미래상에 보니까 이면수 선수의 병력이 나그로 갑니다. 네. 어머, 스쿠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저글링과 러브가 정리합니다. 네. 가까스로, 가까스로 지키는 이거, 아, 만약에 파괴를 하고 다시 드라스틱이 그대로 살아 들어가면서 제타, 영거퍼, 테란의 병력들이 적의 본진 안에 들어가서 레어 깬다, 뭐 이런 레어를 파괴한다 이러면은 좀 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코디의 자연스럽게 지금 의식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는데 코디 입장 거의 안 보였습니다. 이쪽 빼고는요. 네. 자, 또 대규모 오버로드가 집결을 하고 있고 병력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시적 못 깬 거는 굉장히 아쉽네요, 테란 입장에서. 네, 또 병력상 지금 테란이 앞마당 머치를 가져가면서 드랍까지 막아낼 만한 유닛이 없어요. 네. 네, 그만큼 또 멀티가 늦어지는데 저우에게 멀티 두 개를 준다는 것은 좀 사실 큰 거거든요. 자, 병력들 또 슬그머니 네. 움직이는데 이미 오버로드 탑승을 했고 오버로드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자. 스쿼지가 거의 없다라는 가정하에 테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을 뭐 이미 지난 상황이지만 예.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한시총 확장기지 해처리만 파괴하면서 드랍식 병력 그대로 태워서 본진 안에 들어가서 네, 또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예.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고 그동안에 저그는 또 자원을 퇴치할 수, 원활히 퇴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네. 유닛들이 타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가기 시작합니다. 네. 역시 병력이 적어요. 제가 보면은 지금 막을 만한 자신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확장을 하겠다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병력들이 다 전진을 했습니다. 공격도 해야 되고 확장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네. 과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네. 그냥 공격만 하고 또 확장이면 확장만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늦습니다. 안정을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안 맛있겠죠. 자, 그렇게 병력 쏙 떨어집니다. 제발 좀 드랍만 오지 마라 라는 생각을 하고 저 병력들 데리고 네. 나간 거였는데 네. 아, 이건 드랍으로 성공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드랍으로 효과를 봤으면 드랍 계속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게다가 아 성세까지 파괴하고 만약에 배틀 없어지면 눈 멀어서 아 이거 경기 더 이상 유지 못합니다. 지금의 파괴하고 커맨센터 쓰고 예, 좀 병력들 밀어낸다 하더라도 SCV는 거의 뭐 초토화된 상태 지금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예, 복구가 안 됩니다 이제는. 박민현 선수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와 있는 그 유닛으로 올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려집니다. 무슨 아, 일입니까? 이거 올인을 하는 병력들은 정말 주의 깊게 예, 지켜보면서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다쳤어요. 눈이 완벽하게 가려진 박민현 선수. 그런데 그것을 알고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이면수 선수입니다. 아, 플래시 데미지를 이용하는 건가요? 매니 그러겐 이건 수병력이에요. 소드 정해부대란 어, 말입니다. 에그를 잡기 위해서 먼저 또 피해를 입습니다. 기운이 마무리됩니다. 네, 9조의 경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리플레이 박민현 선수와 이면수 선수와의 리플레이를 지켜보셨습니다. 이면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네요. 예, 이면수 선수가 예. 예, 박민현 선수를 상대로 뭐 잘했던 것이 역시 이제 센터 간에 뭐 박민현 선수가 머린 메딕 잘 모아서 배슬 한두 개랑 조합해서 센터 쪽으로 치고 나갔던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본진 쪽을 흔들어 주면서 이제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본진 쪽을 흔들어 주면서 센터 쪽에서 테란의 주병력이었던 머린 그러니까 바이오닉 병력을 거의 다 잡아버렸다는 네. 것에서 예, 이면수 선수의 승리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박민현 선수는 뭐 리플레이를 되짚어봐도 아마 그 장면이 가장 아쉬웠을 겁니다. 예. 예. 이 박민현 선수가 그 배스를 활용하면서 뮤탈리스크를 잡아줄 때 마나가 조금 모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레디에이스를 한 2개를 2번을 동시에 이렇게 걸어줬다면 뮤탈리스크를 거의 뭐 대부분 잡아낼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소수 뮤탈리스크에게 자신의 입구 쪽에서 견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바깥쪽에 나갔던 머린 메딕들도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읽지 않을 뻔 했거든요. 예. 예, 그,
그때 그 미탈리스코 견제와 자신의 주력 병력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부터 좀 흔들리는 듯한 예. 예,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패배를 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방금 공수가 되어온 오늘 리플레이를 네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금 6차 마이너리그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예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현장 상황,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떤 선수가 탈락했고 어떤 선수가 진출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입니다. 김진영 선수와 주진철 선수가 지금 32강에 올라가게 됐네요. 네, 결국 김진영 선수가 방금 그 리플레이로 플레이했었던 이변 선수를 이겼네요. 네, 자 그리고 10위의 박창길 선수와 김상우 선수가 32강에서 네, 맞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11조에서는 조용근 선수와 한동욱 선수가 맞게 됐고요. 자, 12조에서는 김정환 선수와 이현승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12조에 차지욱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됐고 예, 이거 이변입니다. 네, 그것도 좀 이변이네요. 플러스팀의 김정환 선수가 야 코리아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예. 예, 차지욱 선수를 무너뜨렸네요. 자, 예. 홈키를 달성한 차지욱 선수 그러게 말입니다. 예, 김금백 선수가 13조에서 그리고 서기수 선수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14조에서는 박경수 선수가 일단 한 자리를 차지했고 아직까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신현호 선수와 정영주 선수 패스행 출세 큐리어스의 정영주 선수 아직까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김남기 선수와 박중상 선수의 경기에서는 김성재 선수가 지금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의 경기도 역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재양 선수와 지금 조홍규 선수 또는 조병호 선수가 맞상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윤정민 선수와 배경민, 윤종민 선수.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윤종민 선수와 SK텔레콤 T1의 윤종민 선수와 배경민 선수가 지금 32강에 올라가게 되고 박경남 선수 탈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16조에서는 이주영 선수가 올라가게 됐고요. 지금 아직까지 김현진 선수는 맞상대한 선수가 한웅열 선수와 이재황 선수가 지금 경기를 펼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두 아직까지 김현진 선수와 이재황 선수가 경기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선수와 김현진 혹은 한웅열 선수와 이재황 선수가 32강을 마무리를 짓게 되겠네요. 네. 자, 지금 그 16조까지 이 그룹은 이렇게 대충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장에서 지금 치열하게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수들의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그룹의 경기는 아마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1그룹 준비가 됐다고 하는 1그룹 경기를 1그룹은 어떤 선수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박지호 선수와 김성기 선수, 변혁태 네. 선수와 신서명 선수, 최수범 선수와 박영민 선수, 조정현 선수와 한승엽 선수가 1조, 2조, 3조, 4조 각각 32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는 신정민 선수, 안석열 선수, 6조에서는 피터 선수, 박종수 선수, 그리고 7조에서는 조용성 선수와 이건준 선수와 그리고 8조에서는 안기효 선수와 박성호 선수가 이제 32강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선수들이 바로 다음 주부터 아직까지 본선이 아닙니다. 예선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방송 경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한 번, 3전 2선 선수 한 번만 더 이기면 마이너 리그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4명의 도전자들이, 현장에서 지금 경기를 펼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께, 현장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마이너 리그 예선은, 이렇게 오프라인 예선은 끝이 났습니다는 예선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최종 예선 32강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경기를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경기를 통해서 32강에 올라간 1조의 박지호 선수와 김상기 선수와 3전 2선 승제를 그리고 2조의 변영태 선수와 신소명 선수 역시 3전 2선 승제 경기로 다음 주 월요일 1월 24일 오후 6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말하자면 24강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의 24강 맞아 본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금주에서 스타리그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립니다. 자, 팀리그 경기가 바로 내일 준비가 되겠죠. 1월 18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KTF 매직에서 삼성전자 칸의 경기가 있게 되겠죠. 바로 내일입니다. 네. 예,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1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펜텍앤 큐리텍 큐리에서 SK텔레콤 T1의 경기가 있게 되겠고요.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토요일 경기는 6시라는 거 여러분께서 예,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화요일 내일은 오후 6시 30분에 KTF 매직에서 삼성전자 칸 거 그리고 토요일에는 펜텍앤 큐리텍 큐리어스와 SK텔레콤 T1 모두 갈 길이 바쁜 팀입니다. 이 네 팀이 팀리그를 이번 주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게임 당신의 골프왕과 MC 게임 스타리그 6차 리그의
바로 패자전 경기가 되겠죠. 패자 준결승 경기가 되겠습니다. 서지훈 선수와 조용호 선수. 경기 패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선사가 되겠습니다. 패자조 준결승에서 이기면은 뭐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박태민 선수와 예, 패자조 결승 경기를 치르고 거기에서 이겨야지만 먼저 이 최종 결승 이윤열 선수의 상대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팀리그들이 이제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점점 막바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열전을 펼칠 때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선전 그 경기 결과는 제가 신속하게 경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MBC게임 홈페이지 www.mbcgame.co.kr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 유호 그리고 해설의 이수원 임성선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